자, 오늘 다뤄볼 이슈는 바로 이 무역적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6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 나온다, 뭐 이런 가능성들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9월 지금 한 20일 정도까지의 수출 지표를 봤는데, 뭐 이게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적자 폭이 심해지면 우리 증시에도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꼼꼼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이 뉴스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네네. 일단, 9월 20일까지 수출 규모가 8.7% 감소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수입은 6.1% 상승, 즉 수출은 줄었는데 수입은 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6개월 연속 무역 적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6개월 연속이면은 전에 25년 전에 이후로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적자라고 네. 합니다. 25년 전이라고 하면은 95년도에서 97년도 사이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진짜 IMF 직전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IMF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럴 때 정말 이제 옛날로 IMF 돌아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에 우리가 지금 되게 예민해 있는 상태인데 네. 무역 적자가 누적이 되면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무역 적자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쵸. 달러가 수입이 많았으니까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런데 들어온 돈이 더 적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의 가치가 점점 더 상승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한다는 의미는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환율과 원화의 가치는 반대인데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옛날에 1달러 샀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환율 1,000원이죠. 그렇죠. 근데 2,000원을 줘야지 달러 한 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환율이 2,000원이죠. 그러면은 한 장 줘야 될 걸 두 장 주니까 원화의 가치가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점점 특히 이제 달러의 가치가 귀해지면 귀해질수록 달러를 요구하는 수요들이 더 늘 것이고 환율이 점점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이 상승할 때 외국인들이 왜 빠져나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이 추세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400원대에서 거의 이제 상단이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뚫리면은 1,400원이 뚫리면은 정고점이 뚫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1,300원이에요. 근데 나중 되는데 1,400원도 뚫리고 1,500원이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추세를 미리 판단을 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사기 전에 이게 10,000원짜리인데 곧 15,000원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 아닙니까? 달러를 사는 사람들도 지금 1,300원인데 이게 나중에 1,500원이 될 거야 라고 추세를 상승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지금 달러를 사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나중에 지금 1,300원에 1달러를 주는데 이 1달러를 가지고 나중에 한국 들어오면은 1,500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1,300원이 몇 달 있으니까 1,500원이 되는 기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달러들이 계속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계속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달러 가치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누르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수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도 좀 지금 나와서 갑자기 좀 체크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아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겠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경기도 인근 이쪽에 안성, 평택, 양주, 파주 이런 수도권 접경 지역도 규제 지역에서 해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겠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뭐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과연 이것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세종, 인천, 연수, 남동 이쪽도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좀 해제를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 좀 체크를 해보겠고요. 계속 또 이야기가 나오면 추후에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수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수출이 부진한 상황 그리고 환율은 계속 또 올라가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면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어느 쪽을 봐야 되나 이 수출이랑 좀 상관이 없는 쪽을 봐야 되나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면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 네, 또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오늘은 되게 뜬금없는 섹터를 한번 가져 나와봤습니다. 엔터주를 한번 가져 나와봤습니다. 엔터주요?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자재가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광물 네.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원자재가 뭐 원유가 나오는 나라도 아니고 원자재가 많이 나오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입이 늘지라고 생각하면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수입하는 물량을 가지고 우리가 반가공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제조를 해가지고 수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수출을 하는데 수입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수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어려운 구간들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조차도 사실은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차라리 이럴 때 수출은 하고 외환은 벌어들이는데 원자재 가격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쪽을 생각해보다가 제가 컨텐츠나 엔터 쪽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엔터주를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의 한계를 좀 극복할 수도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적인 기업 원래 하이브가 상장되기 전에는 빅3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JYP하고 YG하고 SM 세 네. 가지 그룹이 있었는데 지금 하이브까지 들어와서 빅4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어서 가져온 섹터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역시 뭐 엔터주 뭐 우리가 흔히 알듯 우리는 뭐 이제 사람이 경쟁력이니까요. 엔터주가 아무래도 이 수출에 민감, 이런 환율에 민감도에 좀 덜 할 수 있고 성장은 또 계속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볼까요? 아까 말씀해 준 빅4 볼까요? 그렇죠. 빅4를 보셔야 되는데 네. 일단은 네 개 중에서 최선호 주를 하나 선정을 해 보 자라고 한다면은 네. 일단 이제 전체적인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N 같은 경우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SN 같은 경우에 일단 최근에 그 라이크 기획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라이크 기획에 대해서 조금 이제 독립성을 유지하겠다. 이제 라이크 기획에 일반적으로 인가 몰아주기 하지 않겠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좀 들어갔다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SM의 흐름이었습니다. 많이 올라가기도 올라왔죠. 그 다음에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엄청 빠졌죠. 왜냐하면 하이브는 대부분 이제 BTS의 매출에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군대 이슈가 불거지면서 한번 급락을 맞았는데 아직도 못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YG엔터입니다. YG엔터는 일단은 파동을 그리면서 꾸준하게 파동을 그려주고 있는 상태지만 사실은 고점은 계속 낮춰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추세 자체는 썩 좋은 추세는 사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JYP입니다. JYP 보면은 상당히 그래도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급등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 좋네요. 하는데 이거는 이제 YG하고 다르게 고점도 높이고 있고 저점도 높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추세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자연스럽게 뭐 차트 보여주신 것만 보면 당연히 최선호주는 JYP 같은데요? 예, JYP가 저의 최선호주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제 추세도 중요하지만 영업 실적을 우리가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SM 영업 실적부터 한번 봐볼게요. SM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이번 상반기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33.3%가 줄었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있고요. 거기다가 YG엔터 같은 경우는 SN 같은 경우 YG엔터가 33.3%가 줄었고 네. SN 같은 경우는 1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어들고 줄었네요.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JYP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가 증가했습니다. 확실하게 영업이익 밸류에서도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측면 볼 수 있고 하이브나 YG 대비해서도 JYP가 훨씬 더 PER이 저 PER입니다. 그래서 32.78 PER인데 대비해가지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43.72배를 보여주고 있고 네. YG 같은 경우는 143.68. YG가 정말 높은 거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JYP가 조금 메리트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주식을 오래 하면서 사실 우리가 오늘 이제 뭐 한미약품도 이제 그 FDA 승인권 네. 때문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급락을 했는데 모르고 있어도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 주식 시장에 도처에 쥐레밭들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느낌이 조금 쎄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 나온 악재죠. 일단 BTS가 군대를 가야 되는 부분들
아직도 사실 차라리 훅 가거나 훅 가면은 이제 1인 활동이나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보일 것 같은데 아직 확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설문조사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하이브는 일단 제외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YG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도 물론 뭐 서태지 아이들 좋아했지만 근데 대표도 네. 지난번에 지난달에 제가 알기로는 9차 공판을 했거든요. 양성 대표도 9차 공판이었고 또 이제 뭐 잘 아시는 연예인분들 누구라고 딱히 꼬집지 않아도 지금 송사가 있는 데잖아요. 그쵸. 송사가 있는 데는 저는 일단 피합니다. 그래서 4개 중에 일단 2개를 뺐습니다. 그다음에 SM이 남았는데 SM이 최근에 라이크 기획하고의 거래를 이제 줄인다는 부분은 분명히 호재인 건 맞는데 네. 라이크 기획이 이수만 회장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SM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감을 줬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지금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은 꺼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나중에 조금 문제가 터지거나 주가가 빠지거나 이랬을 때 과연 이거를 믿고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SM이 저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사놓고도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SM을 제외하고 나니 JYP가 제일 우상향이 탄탄하고 영업실적도 늘고 있고 개인적인 걸 조금 더 보태면은 이제 이수만 씨도 유명한 사람이고 양현석 씨도 유명한 사람이고 다 유명한데 네. 신인 걸그룹 나오면 그래도 우리 박진영 형님께서 항상 예능에 출연하셔가지고 가장 그쵸. 열심히 홍보를 하고 그게 사실은 이 대표 그 회사의 대표를 보고 또 이 회사의 미래를 볼 수도 있는 그렇죠.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의 1순위 종목은 JYP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JYP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가격 전략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흐름이던데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막상 살려 그러면은 너무 이제 좀 올라간 예, 것 같고 높은 느낌이에요. 파동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서 두 가지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21선을 타고 쭉 올라갈 수도 있고 한번 이렇게 파동을 그린 것처럼 파동을 한번 더 그려주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일단 매수가는 오늘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62,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내가 가진 물량을 전부 다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네. 한 5만 원대 후반에서 6만 원대 초반까지 여러 번 나눠서 사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파동을 계속 그리면서 갈 수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힘이 있고 정고점 66,000원을 돌파해 버리면은 여기서 그대로 그냥 21선 타고 쭉 가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여러 번 분할 매수한다. 여기서 돌파하면 돌파하는 대로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62,000원을 일단 매수가로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네. 고점을 높여서 7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여력이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추세 하방대를 깨는 241선 장기 이평선은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55,000원을 손절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출 이런 무역 적자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인데 오히려 이런 것에서 좀 멀어져 있고 오히려 지금 경쟁력이 더 유단히 돋보이는 엔터주 그중에서도 JYP를 선정해 주셨으니까 가격 전략 최근에 이제 가격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선 드리고는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